야, 여자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거냐? 나 여자들 심지 좀 물어보자. 다짜고짜 왜? 무슨 일 있어? 아니, 내 여자친구 헤어지재. 우리 집에 대해서 알게 되더니 부담스럽다고. 야, 그게 헤어질 이유가 되냐? 그쪽은 어떤데? 핸디캡이 많아? 나나 그쪽이나 돌싱이야. 우리 집안에 돈 좀 많은 거 빼곤 쥐뿔 다를 거 없어. 좀 많은 게 아니지. 겁나 많은 거지. 보통 사람 입장에선 기죽는 게 당연해. 아니, 내가 괜찮다는데, 내가 아무 상관없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지? 그러면서 후회 안 한다는데, 아, 이게 진심인지 변덕인지, 아, 도대체 종잡을 수가 있어야지. 진정하고. 그래서 넌 어떤데? 너도 헤어지고 싶어? 헤어지긴 뭘 헤어져. 그런다고 헤어져? 부모님이 또 반대하시면 어쩔 건데? 왜 반대를 하셔? 얼마나 좋은 여잔지 알게 되면 좋아하실 텐데. 시간 문제야. 그럼 자신 있게 밀어붙여. 놓치지 말고. 그 친구 어쩜 니네 집 생각보다 대단한 집안이라 겁먹고 네가 강하게 잡아주길 바라는지도 몰라. 여자들은 그런 거 확인하고 싶어서 일부러 변덕도 부리고 그래. 그래? 그런 거야? 아, 야. 아, 참 이거 어려워서 이거.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한데?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감히 신상하게 애를 그리 태우나? 야, 재밌냐? 아주 쑥 터져서 전화했구만? 민경이한테 들었을 줄 알았는데. 민경 씨도 알아? 야, 얼마 전에 회사를 쳐들어왔더라고. 그래서 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앞에서 보여줬다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. 그 앞에서? 누구를? 너도 아는 그 사람, 윤지영. 야, 그래도 네 말을 들으니까 속이 좀 가라앉는다. 아, 아까 진짜 열받아가지고. 여자들은 왜 그렇게 복잡한지. 윤지영 씨라고? 그땐 아니라고 했잖아. 직장 동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. 아, 그때까지 계속 선을 긋더라고. 자기는 아닌 것 같다고. 그래서 나도 직장 동료로 대해주려고 그랬지. 그러다가 얼마 전에 마음을 열었어. 뭐, 아무튼 고맙다.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.